진짜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맛있다는 너무나 인기 있는 도시락 맛집이 있는데 아~ 애석하게도 네. 테이크아웃밖에 안 된대요. 진짜 도시락 전문집인가 보네요. 네, 빨리 갑시다. 빨리 네. 사가지고 빨리 먹자. 빨리.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거면 정말 맛있는 거거든요. 엄마가 해주는 집밥 같은 도시락으로 유명한 집입니다. 포장만 가능한 집이라 신뢰는 하담했는데요. 포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네. 이곳은 모든 재료를 국내산만 사용한다네요. 메뉴는 매일 저희가 메뉴가 한 12가지 정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두세 가지씩 이렇게 올리거나 아니면 예약하실 경우에는 한국 가능하시고요. 하루 전 예약해도 먹기 힘들다는 도시락. 과연 어떤 도시락일까요? 아. 와. 와. 저기 나무 밑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쵸. 꿀맛이겠네요. 뭔들 안 맛있겠어요. 뭐를 시켰어? 김치 제육 도시락이요. 김치 제육 도시락? 오늘 먹을 수 있는 네 가지 메뉴 중 김치 제육 볶음 도시락 주문. 오. 도시락이 엄청 실하네요. 전도 있어. 야. 와, 맛있겠다. 정말 푸짐하네요. 알차다 진짜. 한국의 도시락이네. 완전 한식. 한식이네요. 부럽다. 일단 잡곡밥, 다양한 종류의 잡곡이 들어갔어. 돼지 된장국이야. 김치하고, 네? 샐러드 있고, 지단 있고, 연근 조림 있고. 그렇지. 반찬 일곱 가지? 국 하나, 밥 하나. 그럼 꽤 괜찮은 구석이네요. 반찬이 일곱 가지나 되면. 먼저 반찬들을 맛보는데. 엄청 맛있어요. 식재료가 좋아요. 이게 또 호박도 너무 오래 물러 있는 거는 아무리 잘 붙여도 식감이 좋지도 않은데 그 맛있는 거. 그리고 반찬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엉조림도 연근이랑 해놨고 항상 있는 멸치 반찬이지만 크랜베리 견과류 넣어가지고 되게 정성스럽게 많이 담아놓은 것 같아요. 다 비슷한 요리 아니잖아요. 하나는 절이는 거 있고 하나는 사라다 있고 김치 있고 말하는 사람 저는 만들었어요. 이거 건강 음식이에요. 도시락에서 가장 중요한 밥의 맛은 어떨까요? 야. 밥이 최고야. 영양가가 막 톡톡 터지는 느낌이야. 근데 부드럽고. 얘는 느낌이 좋아요. 아까는 약간 무겁거든요. 우리 왜 막 가래떡 막 뽑았을 때 톡톡거리는 그 쫄깃쫄깃한 느낌이 있고 씹을 때 고소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쌀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쌀이라도 도정을 늦게 늦게 하거나 미리 해놓거나 그러면 누룽내 나잖아요. 그런 게 없죠. 정말 밥이 너무 맛있어요. 제일 도시락 같이 드신다. 밖에 나가셔서. 마지막으로 김치 제육볶음의 맛을 보는 검증단. 메뉴 맛있는데요? 집에 주인이 요리 잘해요. 딴 데서는 좀 맵게 많이 하잖아요. 고추장을 더 많이 넣거나. 근데 여기는 고추장의 맛보다는 김치의 맛이랑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텁텁함이 없는 개운한 맛의 김치 제육볶음 같아요. 보통 제일 그 기름이 많거든요. 이거 갖다 잘 전리하고 전리해서 담는 것 같아요. 기름 한 번도 없어. 육수 맛있는 거죠. 이거 잘 볶아야 돼요. 돼지고기에 나오는 기름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기름이 막 많아지니까 불 조절도 잘했고. 일단은 뭐 후지 이제 우리 전지라고 얘기하는 앞다리살이 좀 부드러운 편이라 돼지고기도 잘했고 저는 여기 약간 과일 넣은 것 같아요. 오렌지 껍질이 더 오렌지 그래요? 과일에 버무려서 나는 단내가 그래서 상큼한 맛이었어. 보통 그냥 그런 살단만 해서 조절을 하잖아요. 이거 아주 좋아. 맛있어. 김치가 되게 맛있어요. 묵은지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간이 배어서 볶았을 때 더 단맛이 우러나는 김치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거 갖고 온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다 식긴 했어요. 사실 식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다 그런 느낌 들진 않았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요리를 잘 했지 않았나. 그리고 정성스러운 도시락이네요. 정성이 들어간 반찬과 잘 볶은 김치 제육볶음이 맛있어.